네, 안녕하십니까. 아, 삐딱토크 시즌5, 삐딱한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조,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바로, 본격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 이게 이제 국회에 왔고,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여부를 두고 이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체포 동의안 처리 어떻게 될 건지, 현역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요구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같은 당에 계신 분이신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상 초유의 이제 야당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그 법에는 이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고, 사실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너무 이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가지고 뭐 고문하고 때리고 하니까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에 대한 그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당은 저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현재. 시간에 의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당대표가 각 계파에 있는 그 좌장이나 수장격 되시는 분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또 말씀을 또 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표단속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정의당에게도 반대를 할걸 제안하는 것 정도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의 이런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대응? 당연히 이제 체포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불체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니까 생겼을 거고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불체포 특권이 없어져야 된다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계속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제 선택만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이탈표 단속을 해가지고 체포되지 않, 어, 그 실질 심사를 가지 않는 거가 당장은 일단은 시간을 벌수 있는 방법이 될 테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민주당에는 또 악재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당에서는 자기 당대표가 뭐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실질 심사 받고 잘못하면 구속까지 될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는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표단속을 하는 거를 보면 저희가 169석입니다. 169석이고, 뭐 국민의힘이 약 110여 석.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군소정당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들린 소식은 불체포 동의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이드에 서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사이드 쓰는 걸로 됐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은 저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70개 정도인데, 이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과반 들어와서 이제 과반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151, 뭐155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당이 정말 엄청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불체포 구결이 된다 네, 하더라도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가 많으면 이탈표가 그 170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무소속도 이제 성향별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는 170개 정도에서 172개 정도라고 제가 보고 왔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예를 들면 뭐 152, 뭐153뭐 이런 식으로 약간 20개 가까이가 이탈을 했다.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당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왜냐면 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결이 돼가지고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얼마나 또 나오는 수지가 숫자에서 굉장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우리 또 한번 예측을 한번 아니, 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 있다면, 저는 뭐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다면, 민주당에 더 이상 이제 어떤 피해를 주지 말고, 가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실질심사에 가서, 판사가 또 판단 내리는 거에 따라서는 오히려 또 힘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면 계속 그렇게,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건데, 뭐 가결이 되어서 뭐 체포 도 요구안이 통과가 되면 뭐 민주당이 이제 난리가 날 테지만. 네, 그렇죠. 이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뭐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부결이 되어서 구속은 안 되지만. 기소는 될 거잖아요. 맞아요. 검찰이 기소는 할 거니까. 하죠. 그래가지고 재판이 뭐 어제도 이강일 위원장하고 인터뷰 했잖아요. 네네. 재판 1년 내에 안 끝난다. 그럼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을 텐데. 네. 그때 영향을 주지 않겠냐. 어려운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렵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나는 뭐 불체포됐으니 떳떳하게 불체포된 상태, 불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갈 거냐.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직 유지에 대해서. 당대표직 유지는 사실 이제 77.77%라는 과거에 어떤 당대표보다도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서야 국회의원이 된, 이제서야 이제 그 친이재명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파가 좀 생길 정도로, 개파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개파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뒤에 지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은 이재명 오롯이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아마 내외에서 그것에 대한 압박이 좀 많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또, 그 강단이 또 있는 분이라서, 또 버티면 또 뚝심있게 버틸 수도 있고, 근데 또, 당대표직이 중요하지 않다. 뭐,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판단이 서진 않는데, 벌써 좀, 안 좋은 기류는 벌써 이제 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험한평에 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누가 거론되고 있어요? 뭐 제가 들은 사람 중에 이제 가장, 이렇게 보이는 분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총리를 하셨던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국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검찰은 계속 구속영장을 계속 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구속영장을 칠 때마다 국회에서 방탄국회라고 계속 사이드에 몰리면은 그때는 아마 우리 당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4월까지 딱 정해진 수순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단의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아직은 당대표가 좀 건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본인의 선택이 그렇죠. 요구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죠? 아, 그럼요. 자꾸 영장을 치면 방탄을 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할 수는 없고. 아니 또 검찰이 계속 그렇게 영장을 칠까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네네. 그래서 이게 그 네이밍이 참 중요한 게 방탄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억지로 지켜주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대표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준 단어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 먹습니다만 생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생수는 먹는 샘물이 원래 공식 용어인데 우리가 생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수돗물은 죽은 물이고 먹는 샘물은 살아있는 물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오늘 지금 21일 오후 2시 30분쯤 저희가 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론이 곧 나겠죠. 네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전국의 분위기도 어떻게 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토론할 거는요,
자, 이게 우리 동네 얘기만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슈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는 끝났습니다. 네, 31일 날. 감사 결과가 발표가 안 나고 있어요. 네. 연기한다더니 또 좀 또 빠르게 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늘 현재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민단체가 왜 빨리 발표를 안 했느냐 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이거 왜 발표가 갑자기 이슈가 된 겁니까? 사실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31일 날 다 정리가 됐고, 사실 그 이제 앞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었어서 좀 사실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경찰의 보수다 시민단체는 그 김상렬 그 전 단재 교수, 아 지금 아직은 원장님 며칠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김상렬 그 원장님을 고발을 했고, 역으로 또 진보 시민단체는 그 윤건영 교육감과 그 일을 처리한 이제 실무자 그다음 부교육감을 또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 경찰 조사를 보고 좀 판단하겠다는 좀 다소는 좀 아쉬운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 조사라는 거는 이게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는 아니 그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감사관이 있는데 감사관을 또 통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육감을 또 패스를 해서 외부 인사를 또 감사 반장으로 모셔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수사기관에 좀 뜨뜨미지근하게 약간 묻어가려 이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쪽 궁금하시죠? 결과가. 네, 뭐 이렇든 저렇든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 경찰 조사도 있지만은 재심이 그 당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재심이 되기 전에 발표되면은 그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보호 차원에서 아마 미뤄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경찰 쪽 수사 얘기를 했지만 표면적인 것 같고, 그 유순한 감사관이 결재 라인에 있대요. 감사 종료하고 감사 처분 심의위원회, 심의회 뭐 이런 걸 할 때 감사관이 반드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인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나는 내가 왜? 법적으로 하게 돼. 너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거 안 하려다가 이제 하게 돼서 그걸 이제 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통화했더니 아직 사인하라고 요청은 없었다고 해요. 그 유순한 감사관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아니 뭐 감사관을 통하든 안 통하든 감사 결과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별거 없다. 아, 근데 별거 있거나 말거나 그 결과대로 발표를 하면 되지. 계속 뭐 그 절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실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하에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생각나는데요. 사실 그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좀 패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그만두라는 사인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인에 있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버틴 것처럼 나는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임명에 관한 충분한 그 임기가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마냐 하느냐, 나는 내 임기를 지키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사관이랑 그 태도나 그 포지션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윤건영 교육감이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감사관의 본연의 업무에 감사관이 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 그런 사인을 준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인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이랑 지금 같이 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하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그 교육감이나 이제 새로 들어온 그 교육감 측에 있는 그 보좌진들도 포함해가지고 감사관실을 패싱하자라는 느낌을 좀 주는 행동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 간에
야, 이렇게 일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과정에서 서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이 나서서 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분이 좀 나서는 게 옳지 않나. 제가 옛날 회사 생활할 때도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냥 뭐 이게 약간 남성 우월주의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멋있는 남자들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그 멋있는 남자 중에 한 분이라고 또 우리 얘기합시다. 안남영 전 비서관님. 네.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아직 저기 수리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요? 네. 오, 3월 1일자로 되는 건가요? 사인은 표했다고 해갖고 이제 사직서는 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제 자진 사퇴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분 떠나서 이제 네. 윤건영 교육감이 최초로 임명한 외부에서 데리고 온 그렇죠.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그만둔 거잖아요. 6개월도 못 채웠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인사 검증,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의 그 사람을 쓰는 용인술, 이거 좀 한번 따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세요? 안남영 비서관이라는 분은 저는 이제 뭐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사퇴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뿌린 그 전문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포지션을 보니까 정책비서관이더라고요. 근데 정책비서관이 왜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지 우리는 원래 이제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 계기로 인해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울고 싶은데 뭐뺨 때려가지고 이제 우는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옆에서 뺨을 맞았는데 자기가 우는 약간 이런 이상한 좀 행동을 한것 같고. 그저 위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윤건영 교육감의 용병술, 용인술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글쎄요, 뭐 제가 뭐 사실 그런 걸 논할 위치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토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좀 서투르게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뭐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향점을 교육에 반영시키고 싶은 욕구는 다 있는 거잖아요. 누가 돼도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서투르게 좀 업무 처리하지 않나 안 왔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회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많이 해봤고 상사도 많이 모셔봤지만 결국은 그 참모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참모들이 잘하고 사실은 지도자는 큰 결정하는데 그 어떤 결정만 하면 되지 사실 그 참모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맥 용인술 말씀하셔가지고 전에도 오면서 이제 봤었는데 5급 비서관, 정책비서관, 정무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비서 6급 상당히 해가지고 했는데 캠프에서 다 활동을 했었던 분들이고 자신이랑 저 인맥이나 학맥 같은 걸로 다좀 묶인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은 당연히 이제 리더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확장성의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아쉬운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그만두지 않아가지고 후임자가 발표 안된거 있겠네요. 그만뒀다고는 들었는데 수리가 아직 안 됐다고. 하여튼 후임이 누굴지가 좀 궁금한 상황에서 아직 수리는 안 됐군요. 어쨌든 그 안전비서관님이 카톡에 여러 군데 그 자기 입장을 올린 거를 들었어요. 네네. 그걸 캡처해서 전달한 사람도 있어요. 네. 예, 카톡방이 문제예요. 그거 참. 왜냐면 글자기 때문에 그걸 캡처해서 뭉기면 새로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정례조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교육감과 이제 그 지사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한 게 최근에 그 있었었거든요. 리얼미터에서 매월 하는 거 네. 지사는 점점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윤건영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평가가. 아, 그럴 수 있는 게 조사 시점이 한참 시끄러울 때였어요. 1월 말쯤에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조사를 또 한다면은 아마 그 내려가 있는 상태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은 계속 빠지는 추세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참모들도 굉장히 고심을 해가지고 방향 같은 것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말하는 참모 없나 보지. 예스맨만 좋아하시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의 그 인기도가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교육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웬만하면 또 평가가 다 좋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향 일변도로 가는 거는 본인한테도 그렇고 충북 교육 자체로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인재가 좀 많이 쓴소리도 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도 충고한 말씀을 하신다면 네,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그 인사하실 때는 좀 그 본인에게 진언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좀 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건이 있을 때 저는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수사기관에 이번처럼 좀 결과를 묻어가려고 한다던가 이런 꼼수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모진에서는 뭐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전공법을 써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좀 철학을 좀 가지시는 게 앞으로 또 임기가 좀 많이 남았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방향이 좀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은 혹시 예, 뭐 지금 발표 안 한다 그래서 영원히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표를 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대책을 논의를 해서 발표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자꾸 미루고 뒤로 결과를 자꾸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발표하는 것도 발표를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제 뭐 저 문건영 교육감님하고 가까운 어르신하고 이제 잠깐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 교육감님이나 너무 이 새 가슴 아닌가? 좀 통 크게 정정당당하고 뭐 그렇게 가서 오해를 불식시켜야지 그냥 그 폐잠동 두 명밖에 안 남았던데 그렇게 끝까지 뭐 그렇게 그분들이 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나는 제가 그런 좀 아쉬운 얘기를 좀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교육감 이런 분들이 좀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거를 좀 그 폭넓게 좀 간이 좀 커야 되지 않나. 저도 좀 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다 임기 받아놓은 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자기 사람들을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그럼 김성률 원장은 고발돼갖고 앞으로 2년 동안 근무할 수도 있어요? 아유 불편한 동거. 그렇죠. 이거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원인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저희 프로그램 개편도 아니고요. 갑자기 이상조 의원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비톡을 잠시 쉬시게 됐어요. 그 이번에 그 청주 상당구 나선거구의 그 보궐선거 열리잖아요. 여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실 계획이신 거 봅니까? 맞습니까? 예, 제가 출마 신청을 했고요. 네. 제가 출마를 하는 건 아니고 출마 신청을 현재 한 상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돼서 선거를 뛸지 아니면 후보에서 탈락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뭐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5명이 된다면서요? 예,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상도 위원님의 경쟁력 왜 하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을 협동조합 일도 하고 주민자치위원 활동도 하고 있는데 탑대성동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진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뭐 모두들 모르셨겠지만 근데 일개 주민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뭐 무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지역구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뭐 하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전화가 오고 하는지 얘기를 전달이 되긴 되지만 거기서 아 뭐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세월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이쪽 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서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아니 그 저기 네. 선
일단 공천에서 뽑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되면 이기는 방법을 전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일단 저기 네. 공천에서 뽑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과 저희 당은 좀 그 메커니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당원 당규에 지역위원장의 말을 듣는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리슨이 아니고 의견을 반영을 하는 그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서상에서는 그냥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역위원장의 과의 이제 대화에서 이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필하는 그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접을 이미 보셨다면서요? 저는 면접을 봤는데 네. 그날도 이제 여러 명이 와서 이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뭐 10분 정도 이 정도 면접을 받고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면접이었고 아마도 저하고의 면접은 그냥 얼굴 정도 보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전에 아마 저에 대한 모든 게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본선 경쟁력인데 선거에서 이제 흔히 구도 60, 인물 30, 캠페인 10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 사람이 좀 뭐 참신하다, 이 사람이 괜찮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본인의? 네,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작은 선거기 때문에 이 얼마나 지역에서 밀착해서 활동을 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계셨다가 공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다락방에 불빛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거기 있는 거죠. 거기 네. 그 지금 선거고 대성동 뭐 그렇죠. 거기 뭐 용감동인가? 예, 탑대성동 중앙 그러니까 중앙동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있었고 지금 탑대성동에서 4년 이제 있는데 그게 다 같은 지금 선거구입니다. 맞아, 선거구 예.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선거구 어디예요? 저는 자선거고 복대일동 분명일동입니다. 아, 그럼 뭐 멀리 떨어져서 다행이네.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저 배지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